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는 한국 수화의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네, 수화를 배우다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수화 실력이 늘지 않고 정체되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기도 하는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한마디로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제 자신에게 불어넣으면서 한국수화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수화도 그런 힘찬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부이고요. 예. 수화는 지금 한 초급 과정 끝나고 중급 예. 들어가고 재미있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네. 젊은 사회인들이 수화를 많이 배웠는데 요즘 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또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네. 수화에 관심을 갖고 배우시는데 우리 손숙희 씨는 수화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인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예전에 그 저희 사돈 중에 예. 그 먼 사돈 대신 분이 수화 농인이어서 아, 예. 예, 그 대화를 하면서 예. 아, 수화를 배우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좀 시간이 돼서 예.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수화를 배우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글쎄, 어려운 거는 이제 우리 보통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단어들하고 예. 수화 표현의 손짓 뭐 표현 이런 게 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게 좀 그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아직 완벽하게 수화를 모를 때는 그런 네.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또 한국어와는 다른 네. 그러한 매력들이 또 수화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느끼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본 한국 수화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며칠입니까? 23일이에요. 그럼 6월 28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복습하는 모습이 궁금한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참 많이 흐뭇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이라는 수화를 표현하실 때 우리는 4월 20일입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수화를 복습하시는 분이 4월 20일입니다 라고 바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건대 수화를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 같습니다. 농인들과의 대화 중에는 4월 20일 심지어는 월이라는 수화 생략하고 4월 20일이라고 바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달력에 보면 큰 숫자와 밑에 있는 조그만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4월 20일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울 한국 수화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한국 수화는 시간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울 수화는 지금 몇 시예요? 자, 수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순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지문자 지읒, 지읒과 현재, 현재라는 수화가 하나로 합성해서 지금, 지금이 되겠습니다. 자, 몇 시예요 할 때는, 자, 여러분 시간 배우셨죠? 시간. 자, 몇 시 할 때 시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 할 때는 지금 시 몇 시예요.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면 지금 몇 시예요가 되는데요. 자, 조금 어순이 바뀌어서 어렵긴 하지만 수화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시예요? 라는 수화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라는 수화 먼저 배워보시는데요. 지금이라는 수화는 지문자 지읒으로 오늘이라는 수화 하실 때처럼 지읒으로 오늘 혹은 현재 하는 모양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자, 시간, 시라는 수화 나왔네요. 오른손, 왼손은 주먹을 쥐시고 오른손은 일지와 오지를 펴서 오지 끝을 왼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모양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 시, 시라는 수화 다음에 몇이에요? 라는 몇이라는 수화 더해 주시면요. 몇 시에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질문이라는 수형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